말이오. 이름들? 할매도 많이 늙었단 말이오. 언제 죽을지 몰라. 올게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. 어? 아, 할머니 죽으면 안 돼. 어? 아, 할머니 죽으면 안 돼. 그럼 태주 슬프단 말이오. 그게 우리 태주 야, 할매 죽기 전에 태주가 할매한테 선물 하나 할 것이지. 올게. 어. 태주 애기는 꼭 아들을 낳아야 돼. 그래야 우리 송씨 가문에 대를 잇는 것이오. 대가 무엇인게 할머니? 어떻게 된 거지? 오빠!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뭐야, 이부자리도 안 덥고 이러다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. 몇 시냐? 10시도 넘었어요. 나 배고파요. 미안해. 혼자 병나발 불다 쓰러진 건 아니죠? 소주가 독하긴 해. 술도 못 마신다면서. 이게 화학주라서 이렇게 머리가 아플 거야. 원래 소주는 화학주 아닌가? 아니, 원래 전통 소주는 쌀을 증류해서 만든 건데 양국 소비 정책 때문에 쌀을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알코올을 희석해 만든 값싼 소주가 등장한 거지. 설마 소주를 마시면서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그래서 마신 건 아니죠? 금주 언니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많이 괴로운 거예요? 넌 잘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건 원래 이런 거야.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행복하면 사랑이고 괴로움은 집착이랬지? 네.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. 그렇게 괴로운 거면 난 사랑 안 할래. 니네 선생님 금주 첫사랑이었어. 알고 있었냐? 그거 알고 질투 안 났어? 질투가 왜 나요? 내가 금주 언니였어도 선생님 사랑했을 텐데. 오빤 질투 났어요? 우리 선생님이 금전이 첫사랑이어서? 당연하지 임마. 그때 덕천에서 금주 언니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우리 선생님밖에 더 있었어요? 금주 언니가 눈이 있었던 거지. 우리 선생님 멋진 거 알아봤으니까. 너 바보지? 바보? 그래, 넌 좀 이상한 것 같아. 보통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. 사람들 생각이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? 어? 사람들 생각은 다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? 어떻게 사람들 생각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? 그래, 네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. 생각이 다 같길 바라는 게 잘못된 건지도. 암튼 일어나요. 나 배고파서 쓰러질 지경이에요. 도대체 어디 간 거지? 어? 차여사. 어, 아저씨. 어떻게 온 거야? 아저씨는요? 아, 나는 차례도 안 지내니까 음식 좀 싸왔지. 우리 한 사장 주려고. 나도요. 설명절이라고 아침부터 쫄쫄 굶고 있을까봐. 근데 야가 어디 가고 없어요? 몰라. 오니까 없네. 뭔 일 나쁜 거 아이가? 뭔 일? 그 잘생긴 영표 씨. 한 사장 고향 오빠라는 게 믿어져요? 아, 믿어야지. 한 사장이 그렇게 말했잖아. 나는 처음 딱 봤을 때만 눈치를 딱 채웠다. 뭘? 요것들이 보통 사이가 아니다 하는 거를. 그... 아이고. 아저씨 아줌마 웬일이세요? 우리 저기 한 사장님께